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 또설 명절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현재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와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고 낙심과 절망 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할 교회학교 예배와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가정에서의 예배와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 별이 12살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친족들과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다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흘 후에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일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밭들로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성장과 온전한 성숙을 이루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자녀 신앙 교육 10개명입니다. 첫 번째 개명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고 신앙의 거울이 되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12살 된 소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km. 왕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기록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세번곧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며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 율법을 따라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신앙의 거울과 본보기가 되어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삶으로 전수하는 신앙의 대입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 신앙 교육을 위탁 받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최초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는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최고의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여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신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강력한 신앙 형성의 현장이고 변혁의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년에 3차례 6월절, 5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과 함께 교회에서 4순절, 부활절, 5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가족이 예배하며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민속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명은 바로 신앙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기 신앙 교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42절에 말씀해 보면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3살 때 바르미찌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면서 율법의 아들로서 진정한 성인이 되어집니다. 12살 때까지는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에 이 어린 예수를 참여시켜서 조기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기독교인 80%는 14살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은 14세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이 시기가 신앙교육을 전수할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릎 신앙교육, 밥상머리 신앙교육, 침대머리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3원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 아이는요, 이 젖먹이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젖먹이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그리 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때이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가듯, 이 젖먹이 신앙이 여든까지 평생의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결 속에 있었던 것인데 너의 속에도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나는 감사한다.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개명은요 바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부모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12살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기가 다 지났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12살 된 어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의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년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교회가 놀이터예요. 교회 가면은 공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교회에서 신부름도 하고, 아, 장로님처럼 저렇게 교회 신앙생활 해야지,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질사님들처럼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정전 지으면 같이 벽돌 날르고 수련회 하면 다 함께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밥 짓고 거기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교회가 놀이터고요, 교회가 공부방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 딱 마치면은 그때는 뭐 학원도 뭐 이런 게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오면 교회로 그냥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일단 공놀이 한번 하고, 그리고는 저녁을 라면을 끓여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공부방이 됐고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대인관계가 다 돼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에 터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3회상 2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를 떠나서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집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사실,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43절과 44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유월절의 종교의식... 그 형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이게 동행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죠. 신뢰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무감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없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려 예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예수 없이 집으로 가죠.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 줄을 깜빡하고요. 착각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동행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하고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예수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누가요? 부모들이. 교회 목사들, 교회 성조들은요. 성조들 중에 양 우리에 들지 못한, 양 무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런 양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전국의 분실물 센터에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요. 이상하죠?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 이 말은 뭐죠?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다는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도 찾지 않아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도. 그 잃어버린 길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말씀하시고 보화 중에 보화 진주 중에 진주 그러니 믿음의 신앙의 표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아 실종 사건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건들을 보면 골든 타임이 있어요. 잃어버린 즉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체될수록 찾기가 더욱 어려운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요. 하루가 가고 있는데도 예수가 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허겁지겁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 길이 틀린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이 아닌 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어요 그들은 지금 아는 사람들 중에 친족 중에 인상착의를 말하고 함께 순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린 예수의 이 상황들을 살피며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금 절기도 다 끝나고 예배도 다 끝났는데 아직 성전에 있을까?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보니 거기 잃어버린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처음부터 어디로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가 전부이거든요. 예수가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예수 없는 가지는 죽은 가지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마른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한상 전 대한적십자 총재가 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상하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핵심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너무 많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 돈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본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 없어도 건물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교회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개명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46절에 47절에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에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 지혜로운 대답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천재가 등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그 유명한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기 원하세요? 뭘로 교육하면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교육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노벨평화상 노벨 모든 상들을 다30% 이상이 노벨상 여러분 우리나라 한 명도 없죠 일본만 해도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핵심의 비결은 뭐예요 성경교육이에요 성경을 서로 읽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부르타. 그래서 서로, 서로 진리를 찾고, 구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 교육법이 그들에게 아주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 역사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뭐 배웠니? 몇점 맞았니? 몇점 맞았니? 유대인들은요 학교에 다녀오고 교회에 다녀오면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이것이 바로 그들을 노벨상을 타게 하는 놀라운 성경 교육의 그 지혜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일곱 번째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참. 가르치기 어려워요. 책망하면서 가르치는 것더 어렵습니다. 에베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협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51절 50절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부모들이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대열매요 상급인 이 선물인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풀리고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내 아들 내딸내 내 손자 손녀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성령의 역사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생 우리 자녀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자녀들의 뒤에서 배우에서 평생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엄마로,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기도하는 교사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계명,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의 부모님들이 지금 선생님들과 듣기도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 묻잖아요.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 이 어찌된 일이냐?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상하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왜 근심하게 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성전이 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니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자기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 이3편6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신 판대신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알렐루야 좋아 요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또 20편 27편 4,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악모하고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딱한가지 소원은 이루지 않으셨죠. 정전을 짓겠다는. 그런데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내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다윗이 구했던 그 성전은 지금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그저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었던 언약가 안에 임지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볼품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사전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또 시편 84편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은요, 코로나도 다 떠나가는 게.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굴리고, 에어컨,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적당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 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이제 30세가 되기까지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셨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합니다. 무엇입니까? 종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 여러분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 하라. 오늘 추석에는 이런 부모님들 꼭 잘 섬겨드리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1 0계명제5계명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이야.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성기고 하나님을 성기듯 부모님을 성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다른 건못 가르쳐도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 부모 순정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복이 차차 손손 흘러나가게 되어지고요. 영성 중요하지만 성품 중요합니다. 인간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이제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열 번째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전인적인 균형을 이룬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아기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강하여집니다. 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고요. 또 뭐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이렇게 지혜만이 아니라 키가 동시에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예수 위에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 위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잘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로 키울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동로가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심령에 새겨주셔서 그 심령에 심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신수성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명문 가문 그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